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의 주말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의료 공백으로 숨진 고 정유업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정유업군 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간단체 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감염병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경산에서는 17살 소년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아 일반적인 치료조차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열난다는 단지 이유만으로도 진료를 거부당했어요. 다 내일 와서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내일 와서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선별진료소 와서 코로나 검사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339에 전화를 했지만 1339에서 어떤 해명도 들을 수도 없었고 보건소로 연락을 이렇게 취해주던데 보건소조차도 코로나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열이 그렇게 나고 응급 환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문을 닫은 선별진료소와 폐렴을 확인하고도 추가적인 검사와 조치를 하지 않았던 지역 병원.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지역 병원은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안심병원 보통 상식적으로 저도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아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누구나가 아니고 열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병원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정군의 죽음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질병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유기적 응급의료 체계를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애초 발표했던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제대로 착실하게 내실 있게 계획이 완료되어야 되고 현장에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정군이 의료 공백으로 사망한 지 6개월. 지금도 여전히 정군의 죽음을 책임지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전세버스 업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구 지역 업체들은 줄줄이 폐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차고지. 이곳엔 번호판이 없는 전세버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그대로입니다. 번호판을 떼버린 건 버스 한 대당 100에서 250만 원 내는 보험료라도 줄여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전세버스 1,700여 대 중 300여 대, 약 17%가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낱말을 붙여놓는 것은 혹시나 그래도 일이 한 번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붙여놓는 것이지 저 사람들도 이거하고 별로 뭐 환경이 다를 건 없어요. 손질하지 못한 차량엔 군데군데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긴 장마를 견디고 태풍을 그대로 맞아 부품들이 다 녹슬었습니다. 이 차의 마지막 운행 날짜는 지난해 12월. 비수기인 겨울을 지나자마자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중엔 학교 통학과 회사 통근으로 주말엔 관광이나 결혼식 단체 이동을 도맡은 버스였는데 이 모든 게 멈췄습니다. 운행량은 지난해 반의 반 수준도 안 됩니다. 대구 55개 업체 중 한 곳은 이미 폐업했고 두세 곳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금의 10%만 보전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금이 고갈되고 사채까지 땡겨서 오고 카드 깡까지 하고 이런 환경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전을 가감하게 어떤 제한도 없이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다시 우리 전세버스들이 업자들이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측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도 전세버스 업계는 확산 방지를 우려해 운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뜻에 늘 따랐는데 돌아오는 건 없다고 한숨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임금 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체불 임금액은 88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 자금난으로 인해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임금 40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올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숨이 앞섭니다. 부인이 업자들 돈을 다 못 주는 거야. 업자가 돈을 받아서 우리 줘야 되는데 전화를 또 막 돈 받으면 줄게. 돈도 어떻게 주냐고.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포기했는데. 8월 말 기준 대구 경북 지역 체불 임금액은 887억여 원.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임금 체불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체불 건수와 금액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1만 6천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급한 대로 회사 대신 국가에서 임금의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고용노동청은 추석 전까지를 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지도 실태 점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어르신들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한데요. 지역의 기업과 기관들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하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시 종합복지관으로 농산물 상자가 하나둘씩 도착합니다. 쌀과 한우, 사과, 한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데 모인 추석 음식과 식료품 등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손이 분주합니다. 깜짝 선물을 받고 기뻐할 어르신들 생각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선물 구매에 한국전력과 가스안전공사, LG 헬로비전과 영주 고객센터 등 지역의 기업과 기관 12곳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했습니다. 늘 감사하죠. 추석 때 저희끼리 하면 물품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후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많은 걸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정성 가득한 추석 음식 선물 꾸러미를 취약계층 11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내가 없으면 이래 해가 오지도 않겠는데 내 때문에 모두. 민족 대멈춤 분위기 속에 더욱 외로운 추석을 맞이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입니다. 집에서는 이제 가만 앉아가지고 챙겨주기 감사해요. 뭐 이건 참 자석도 이래 못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이 같은 사랑 나눔을 반깁니다. 올 추석은 또 격지에서 안 오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불우이웃도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을 이용을 해주는 우리 시장에 매출도 좀 올랐고 또 매출이 오르면서 봉사활동하는 그 차원에서 또 기분도 좋았고 이런 게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아닌 민족 대멈춤 분위기 속에 소외 이웃을 돕는 나눔의 물결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주에서도 왕릉 등 고분 벌초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고분 벌초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고분 23기가 모여있는 경주 대릉원입니다. 큰 고분은 높이 25m, 아파트 10층 높이에 둘레도 180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만큼이나 벌초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업자 10명이 붙어 깎고 또 깎고 떨어진 예초기 기름을 채우러 오르내리기도 수차례 하루 종일 작업해야 겨우 끝이 납니다.
그 능의 크기 따라 틀리는데 보통 우리 능을 하나 깎게 되면은 아마 큰 능 같은 황남 대초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뭐 하루 정도 잡아야 됩니다. 보통 네 명이 한 조를 해서 하루 정도 잡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벌초가 쉬운 건 아닙니다. 작아도 고분은 고분. 세 명이 한 조로 제초기에 밧줄을 연결해 마치 과일을 깎듯 빙글빙글 돌며 잔디를 깎아 나갑니다. 40도가 넘는 경사에 미끄러지지 않으려 빙판길에서나 쓰는 아이젠까지 동원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에 지나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구경 삼매경입니다. 능 온 것도 처음인데 벌초까지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코로나19로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살지 않는 요즘.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를 가꾸는 손길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택배나 배달 음식 등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갑자기 늘어난 양도 양이지만 제대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세진 기자가 쓰레기 수집소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선별해봤습니다. 쉴 새 없이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산더미 위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종류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선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재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선별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두 쓰레기입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에 비닐봉지까지 한 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찾아야 합니다. 기계로 작업할 수 없어 손으로 하나씩 골라냅니다. 선별 작업에 참여해봤습니다. 페트병만 집어 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에 넣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손은 허공만 휘두르고 빠른 속도에 속까지 울렁거립니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와, 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토할 것 같은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또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여러 번 손을 거쳐야 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음식 찌꺼기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를 벗어나고 그 처리하는 게 그 내용물을 버린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또 재활용으로 선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스티로폼 쓰레기는 3배나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도 문제지만 제대로 배출한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떼고 버려야 하지만 그대로 둔 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떼야 합니다. 이곳 수집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톤. 폐기할 쓰레기를 걸러내면 8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명이 하루 꼬박 일해도 늘어난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 시간은 1시간 늘렸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값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로 수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그 분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반입량은 약 한 36% 정도 늘었어요. 근데 실제 양은 그보다 더 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단가 인하 요청도 많았고 실제적으로 나가는 물량도 조금 줄어들고. 달라진 일상 속에서 찾은 편리함.
편리한 만큼 무섭게 쌓여가는 일회용품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밑그림 그리기 단계에 들어섰고 2028년 개항에 맞춘 시간표도 나왔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공항 이전 계획과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4일 통합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1년으로 군 공항시설 배치와 총사업비 산정 등이 핵심입니다. 여기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시간표도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설계 그리고 보상 과정을 거쳐서 2024년쯤 착공을 시작해서 2028년도에 민항과 군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공항 이전에 따른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공항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연결, 연계산업 육성의 세 축이 중심으로 추진되고 통합신공항을 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우리 어성군위 공항도 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신선 농산물 이런 게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과 비교해 공항 자체의 규모도 커집니다. 연간 수용 인원은 1,000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고 미주와 유럽 노선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도 늘립니다. 또 공항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통망도 새로 이어집니다.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의 철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김천에서 구미 신공항까지를 이제 장기적으로 철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KTX급이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미 IC에서 이 군위 제시까지 도로 신설. 공항이 빠져나간 K2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지도 관심이 큰 상황. 수변 도시를 기본 콘셉트로 대구만의 스마트 시티 개념을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2028년 통합신공항의 개항과 함께 추진됩니다.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 크라키 같은 수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한 그런 친환경 도시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803과 금호강이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신도시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CN 뉴스 김돌입니다. 길을 가다 골목길 담장에 설치된 골목길 안심 소화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지녔다고 할 만큼 위험한 순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불이야 소리에 집 밖으로 뛰어나간 김태우 씨. 인근 공업사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골목길 안심소화기. 담장에 붙어있던 보관함에서 얼른 소화기를 꺼내 현장으로 달려갔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뭐 나도 모르게 소화기를 들고 뛰어서 약 들고 보통 준비들을 보면 뭐 소화기 이렇게 해도 아이고 이거 얼마 익하지만은 내가 원래 사용하니까 이거는 돈으로는 그걸 못 할 정도로. 골목길 안심소화기가 화재 골든타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안심소화기는 이렇게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투명한 보관함 속에 소화기가 두 개씩 들어있는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평소 소화기 위치를 알아두시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구 곳곳에 골목길 안심소화기 1,300여 대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 필요한 곳에 소화기를 추가로 가져다 놓을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